박성훈 세운비뇨약과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훈 선생님은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많이 하시고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게 됐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 동영상 본 것만 해도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한 비뇨기과 의사회에서 추계 학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학술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학술상이 이제 SCI 등급 논문을 이제 해외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은 이제 대한 비뇨기과 의사회에서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연구자들에게 학술상을 수여한다 하셔가지고 그 학술상에 대한 발표를 하라 해가지고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죠. 원래 제가 학술상 받은 주제는 음경 접근법의 뉘앙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학술상 받은 논문의 주제는 그랬는데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거는 사실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수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부학적 구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를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학회장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음낭 접근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음낭 접근법에 대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팽창 임플란트 수술 실제로 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발표를 마쳤었는데요. 아침이라서 저희가 첫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회장이 조금은 썰렁했어요. 완전히 꽉 차 있지는 않았고 보통 오후에 이제 꽉 차는데 제가 첫 세션의 마지막 발표였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들이 덜 왔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좌장하셨던 선생님께서 아 뭐 수술 영상 본 것만 해도 되게 좋았다라고 말해주셔가지고 큰 이야기 되긴 했는데 이게 제가 수술한 영상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거를 보는 적이 거의 없대요. 발표를 할 때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수술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잘 없다 그러셔가지고 그게 조금은 놀라웠어요. 수술이란 게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보여주고 보고 하는 과정 중에 정말 발전하는 거거든요. 기술이란 게. 그래서 한국에 이런 좀 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계시는 비뇨기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참관을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수술에 관심이 많고 이 수술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제가 진료받던 환자분도 그 얘기 하시던데 이 수술이 있는지 모르셨대요. 자기가 이 문제로 고생을 한 게 거의 지금 한 15년 되는데 이 수술이 있는 걸 몰랐대요. 비뇨기과 가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던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이 수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상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만 하는 거기도 하고 물론 수술이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아져야지 이게 환자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희가 참관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겠다, 언제든. 그리고 발표 끝나고 이제 좀 앉아있다 나왔더니 레전드 하시는 선생님이시래요. 오셔가지고 참관하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 다음 세대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사실 한 세대가 10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세대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이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그래서 이 수술이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6개월 뒤에. 그리고 진료보는 의사로서 환자가 막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걸 보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학회 가서 다시 느꼈지만 트레이닝을 하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